3년 전 생일을 맞은 김순자 씨가 가족과 식사하던 모습입니다. 치매에 걸린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. 그래도 그만 찍고 얼른 뭐 좀 먹어. 엄마, 딸이 하나 따줄게요. 나한테 잘 풀어가지고 물도 좀 마시면서 드세요. 효심이 깊은 딸 박소영과 아들 박경수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는 배부르신가 보다. 그만큼 좀 먹어야지.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기 전에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남매. 남매는 어머니의 치매가 조금이라도 천천히 진행되길 바랬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 김순자 씨의 치매는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.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프다며 아무 가게나 들어가 진열된 식품을 꺼내 먹는가 하면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면 폭력적으로 돌변하곤 했습니다. 특히 아들 경수 씨에게는 유독 폭력적이었던 김순자 씨. 왜 나만 보면 이러냐고. 그러나 딸 소영 씨 앞에서는 유순한 태도를 보이며 어린아이처럼 굴었다고 합니다. 그만 좀 찍어, 쑥스럽게. 뭐가 쑥스러워. 엄마, 여기 좀 앉아요. 여기서 조금만 쪘다 맞아? 차츰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김순자 씨가 강한 애착을 보인 게 있었습니다. 엄마! 바로 가위입니다. 머리 잘라달라고요. 엄마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. 노세 얼려.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고집을 부려 남매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요. 죄송합니다. 이 아가씨. 이 아가씨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남매를 키웠던 김순자 씨는 치매가 심해질수록 가위에 대한 집착도 커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8년째 극진히 간병해온 딸 박소영 씨.